36대든 해 저희 병원 화장실이 밝아요. 화장실은 밝아야 됩니다.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변을 봤는데 변에 빨간 피가 아니고 검붉은 점액이 섞여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대장 내시관을 선배한테 전화하고 검사를 갔는데 저는 이제 선배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대장 내시경만 50세부터 받으면 되니까. 근데 제가 고모님 가정력도 있고 해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냥 놔두면 6, 7년 후에 대장암으로 발전하는 굉장히 큰 선종성 폴립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대장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그중에서 미국의 의사들이 사용하는, 처방하는 종합비타민제 중에서 1등 한 게 눈에 탁 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걸 먹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회사를 만들 때 5천만 원을 무조건 빌려주신 게 한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회사를 은인이에요. 만들고 저는 그때부터 아 장은 제2의 뇌고 내가 배운 이 기능의학이라고 하거든요. 뭔가는 안 나오는데 몸이 안전. 이 기능의학을 저는 의사 선생님들께 교육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학회에서 발표하고 이런 가르치는 것만 했어요. 그리고는 이 회사를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뒀죠. 오. 전문 경영인하고 그 영재라고 하는 그 저희 후배 홍익을 씨가 또 데려왔죠. 파란 양복 입은. 아, 그 친구 말고요. 그 이전에. 아. 그 이전에. 파란 양복은 그 성공시킨 친구고요. 그 친구는 저희 후배인데 영재였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회사는 맡기고 저는 이제 계속 그 학회 활동을 했는데 부가세가 1월, 4월, 7월, 10월 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늘 저보고 선배 우리 곧 연말에 1억 들어오니까 제가 잠깐 쓸 일이 있어서 5천만 원을 갖고 갈게요 하니까 나는 회계를 안 보고 그 친구한테 맡겼으니까 응 갖고 가 하고 이렇게 계속 했었어요. 직원은 그때 한 명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외국 학회를 딱 가고 나서 직원이 저한테 전화가 딱 왔죠. 선생님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통장에 62,900원밖에 없습니다.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아요. 10년도 지났는데 62,900원. 제가 무어라? 하고는 바로 역삼동 오피스텔로 달려갔죠. 그리고는 그 친구하고는 제가 다투지 않고 지분 정리를 다 하고 그때부터 제가 결심을 했어요. 아, 내가 돈이 있어야겠구나. 내가 깨끗한 돈이 있어야겠구나.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돈은 집안에서 빌린 것도 아니고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번 게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 번 돈. 그래야지만 누군가에게 간섭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 홈쇼핑을 나갔어요. 사실은 저는 제 꿈이 모교의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고 그래서 모교에서 전임의사라고 교수의 길을 가는 길을 2년씩이나 했는데 제가 이제 갑자기 홈쇼핑에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교수님들이 전화 오세요. 너 왜 그러니? 그렇게 돈이 좋니?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죠. 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교수 발령을 안 내줬어요. 네, 맞아요. 인생이에요. 네, 그때는 저희 때는 남녀차별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홈쇼핑을 나갈 때 마음이 되게 좋지 않았고 아시겠지만 저는 경찰서에도 많이 불려갔어요. 제가 이렇게 홈쇼핑을 나가면 의사가 홈쇼핑을 나가니까 경쟁사에서 민원을 넣죠. 그리고는 그게 해결이 되는데 2, 3년이 걸려요. 사실은 남편은 옆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예, 경찰서는 제가 갔거든요. 아, 내가 말을 쓴 드릴게 발 안 동동 구렸어요. 아, 신경 안 쓰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지금 폐 이런 거 생긴 게 다 제가 힘드니까 옆에서 가슴앓이 한 거예요. 아, 저희 집 부부야. 저희 집 부부의 이간질은 혹시 한 생기는 거 아니세요? 어찌됐든 저는 제게 신념이 있었거든요. 내가 공부하는 이 분야가 정말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우선은 내가 돈을 벌어야지 내가 하고 싶은 좋은 뜻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었는데 너무 홈쇼핑 시장이 좋을 때 이제 홈쇼핑을 나가서 시드머니가 갑자기 이제 100억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남편이 적절한 시기 놀고 먹는 남편이 갑자기 이커머스를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곤색 양복을 입은 친구들한테 해서 이커머스를 이제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사실 함수님의 도움 남편의 조언으로 이제 지금 올해 이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늘 제가 그동안 많이 힘을 봤었지만 저희 남편한테 감사하다는 이야기 전하고 싶어요.